seagull kill a whale, but it can seldom escape a pod.우와, 극지 마을이다. 여기 극지 마을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고 있어. 야생 극지 동물들과 교감하되 함부로 서식지를 훼손하고 동물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금지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조화롭고 아름다워 보여. 마을 길거리에 다양한 디자인의 방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보여. 굉장히 추운 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은 우주복의 소재로 쓰이는 아웃마스트 등의 특수 소재로 된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 밤하늘에는 다른 대륙에는 볼 수 없는 신비한 광경이 보이네. 저게 오로라인가 봐. 오로라는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입자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의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에 따라 빛을 내는 현상인데 극지에서만 관찰이 가능해. 극지 마을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지. 여길 지날 때는 조심히 지나야 해. 여긴 크레바스 현상이 자주 관찰되는데 이게 작으면 폭 수십 센치의 깊이 1m 정도지만 크면 20m 정도의 폭에 깊이도 50에서 100m 정도라 주의하고 건너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지나가다가 보이는 얼음 중엔 이렇게 녹고 있는 얼음들도 많이 있네. 더욱 환경을 아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걸. 극지 마을 주민들은 극지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스포츠들을 즐기는 것 같아. 대표적인 극지 스포츠가 바로 저기 빙상 클라이밍. 진짜 재밌어. 그리고 또 극지 마을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 같아. 특히 저기 다양한 얼음 조각상들은 극지에서 정말 인기 있는 예술 작품들이야. 극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물원이지. 극한의 날씨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식물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더 인기인 것 같아. 간혹 무리해서 낙오되거나 위험을 경험해서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진 동물들은 구조해서 치료해주기도 하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해. 펭귄, 북극여우, 북극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반려동물로 지내고 있어. 내 반려동물은 펭귄이야. 진짜 귀엽지?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해가 지질 않네. 이게 백야현상인가 봐. 극야현상이랑 백야현상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생기는 건데 극야는 해가 뜨지 않고 계속 밤인 거고 백야는 해가 지질 않고 계속 낮은 현상이야. 이것도 극지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지. 식물과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극지에서는 이렇게 공장식으로 식물과 냉동식재료를 생산해내고 있어. 극지 마을에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한 음식이야. 식물이랑 냉동식재료 말고도 극지 마을에서는 음식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첫 번째로 종자 연구야. 냉해를 견뎌내는 식물 종자를 연구해서 극지에서도 식물을 생산하기 위함이지. 두 번째로는 항구, 공항 등의 무역시설이야. 환경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발적인 수급이 어려운 식재료는 무역으로 공수하는 수밖에 없어. 세 번째는 밀키트, 간편식 등의 즉석요리 식품이야. 식재료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완제품 식품이 발달해져 있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방한이야. 이 극지의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방한의류랑 난방가전, 발열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필요해. 저 의류 매장에서는 다운 패딩 세트, 발열 조끼, 패딩 장갑, 넥게이터, 모자, 스틱 등을 판매하고 있고 저 난방용품점에서는 난방 텐트, 온열 마우스패드, 충전식 솜난로, 히터, 온열 방석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환경이야. 추운 환경인 만큼 단열 건축 기술은 필수적이거든. 단열이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냉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난방에 드는 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돼. 따라서 단열 전문 건축회사가 발달해 있어. 또한 극지 생태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물 다양성이 크지 않아서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가 필요해. 따라서 극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어. 일단 쓰레기 배출량이랑 에너지 사용량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고 무분별한 사냥 및 개발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 또 아까 말했던 극야나 블리자드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빛을 제공하고 대피시설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어.
좀 춥긴 하지만 정말 매력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극지 마을에 살아서 정말 행복해. 그런데 나 언제부터 극지 마을에 살고 있었지? 여기서 한국말 쓸 수 있나?